하는 정우.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오로지 한 곳, 바로 바다에 있다. 집에 돌아가다 말고 발길을 멈추더니만. 지금 파도가 쳐가 돌을 못 메니까네, 기세작을 못 하니까네. 다 매야 어떤 매야 자연산 미역도 달고 많이 달고 하는데 이거 지금 돌을 못 메가지고 다 문제지. 아 그래요? 정우의 진심 어린 걱정이 통할까? 날이 밝고 다행히 작업을 나갈 수 있을 만큼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소식. 시간만 나면 물에 들어가네요. 다른 해녀들과 함께 정우도 돌매기 작업에 나섰는데. 근데 이게 잠잠해진 거 맞는겨? 그때 없어요. 안 했는데요. 네. 베테랑 해녀들도 휘청하는데. 휘청하는데. 끌려가면 어떡해요? 아 몸이 맑은데 눈 따라가. 에? 몸이 맑은데 눈 따라가. 정말 안심이 딱 돼요. 걱정이 안 돼요 저 친구는. 저 전에 힘세다. 파도는 점점 거세지기만 하고. 아우 세요 세. 야 오늘은 일하면 안 되겠는데요. 이런 상황도 정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. 어 군대도 들어가요. 파도치는 물속에서 작업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. 아 저 돌을 깨끗이 해야 다음에 또 자연산 돌미역이 이렇게 붙나 봐요. 아. 나이에 비해서 건장하다 하지만은 아직은 16. 파도가 센데 참. 파도가 이렇게 센데 괜찮아요? 이건 왜 약한 거 대처도 안 돼. 이게 약한 거예요, 파도가? 교체다. 어, 씩씩해요. 그렇게 물질을 끝내고 동료 해녀 선배들과 돌아오는 게 어머님들과 함께. 정우가 간 곳은 집이 아니다. 내가 또 할머니 도와주려고 하나. 네, 할머니 일하는 거 보고 있잖아. 아이고, 착하대, 우리 정우. 귀찮을 법도 한데 정우가 절대 거르지 않는 한 가지. 틈날 때마다 동네 할머니들 돕기. 내가 힘이 세니까 젊으니까 일을 더 해야지. 그렇죠. 힘이 좋으니까 지금. 네, 든든하시겠어요. 고래들과 어울려 한창 놀고 싶을 착하네요. 나이인데 어찌된 일인지 동네 할머니들 돕는 게 더 재밌단다. 이렇게 정우가 일도 도와주고 해야? 그래. 맨날 꽃집한테 물 줄 때도 물도 주고 그래 한다. 주전자 아까 내가 물 줄라 그러면 할머니 내가 할게요 그 그래 한다. 아 그래요? 응. 예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예. 빠빠이. 아 저 옷 입고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? 불편하지 않아요? 괜찮아. 금시 도와주는 건데 뭐 잠깐 도와주는 건데. 근데 할머니들 일이 원래 잘 이렇게 도와주나 봐요? 네, 다 우리 할매 갖고 알라 때부터 봐왔으니까 아. 내 좋다고 하니까 네. 우리 할매랑 마찬가지지 뭐. 아, 뭐 전신이 다 우리 할매 아이가. 그날 오후 잠수복을 벗고 책을 펼친 정우. 수학한 거예요? 네, 공부도 해요. 다음 주 시험이라서 시험 공부해야지. 공부 잘해요? 공부야? 그냥 뭐 보통 아니나 다를까. 노래 듣는 취향이 중학생 같지 않아요. 노래 듣는 취향은 70대 80대 취향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옛날 노래를 좋아해요? 옛날 노래 고수하잖아. 중학생이잖아요. 길 받았는데 공부하다 말고 내 챙기는 춤까지 추는. 할머니도 신나고. 아니 요즘에 중학생들 걸그룹 노래 듣는데 16 소년의 춤사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몸놀림이다. 춤도 딱 해보이라도 배운 춤이에요. 얘는 인기 가요도 한 번 안 부러. 늦은 밤 고부라지가 다쳐가 봐라. 아이고. 저럴 땐 또 애고요. 네, 네. 아프다고 또. 저럴 땐 애기고요. 약발라달라고. 물질하다 다친다. 정우가 물질하느라 다친 상처를 들켰다. 맞아요. 그런데 돌 같은데. 네, 아프다 아프다. 아프다고 또. 근데 손자가 물질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할머니. 달라주시고. 속상하시겠어요 할머니. 속상한다 이거 피가 젖히려고 막 다치고. 험하니까요, 할머니 자신이 속이. 해녀였기 때문에 손자를 더 말리고 싶은 마음. 어렸을 때부터 컸네요.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? 어렸을 때부터 요 근처 할머니들이 다 해녀고 다 아는 친한 할머니들이 요 놀러 오는
씨는 할머니들도 다 해녀니까. 정우가 생각하는 해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대단한 사람이죠. 대단하지. 맨몸 하나, 자기 몸뚱아리 하나 믿고 숨 안 쉬고 그거 자가지고 바다 밑에 온전히 해줬고 물건 캐오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. 맞아요.